예, 안녕하세요. 엔트리 명강사 이대섭입니다. 오늘은 12강이고요. 12강 오늘은 눈송이 날리는 길바닥. 눈송이 날리는 날을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먼저 한번 보죠. 완성된 작품을 보면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눈이 날리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눈송이가 되게 랜덤으로 오고 있죠. 랜덤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눈 복제 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보다는 2가 조금 천천히 오고 2보다는 3이 더 천천히 내립니다. 눈 복제 간격이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1로 돌아오면 눈 복제 간격이 좀 빨라지게 되는 변수, 그렇죠? 무작위의 수를 뽑는 이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엔트리를 시작하고,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은 필요한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래서 엔트리 봇은 삭제하고, 필요한 오브젝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뭐, 아까 눈사람 있었죠, 눈사람. 눈사람 있었고, 겨울숲. 뭐, 나무 하나 더 줄까요? 나무. 그리고, 숫자 버튼 있었죠, 숫자. 숫자 버튼 있었고, 또뭐 있었지? 눈사람 말고, 산타 있었죠, 산타 있었고, 남산타워에 산타가 들어가네요. 배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버튼 좀 크기 좀 줄여볼까요? 버튼 크기 좀 줄여서 이쪽으로 넣고 나무 어떤 할까요? 나무 여기. 눈사람 여기. 오브젝트 추가에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눈덩이를 따로 만들지 말고 새로 그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그리기 이동하기에 들어가서 원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얘가 원 그리는 건데 이렇게 그리면 검은색 원이니까 좀 너무 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하지 말고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색깔을 하얀색으로 만들어서 이런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원이 되지만 뭐 조금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살짝 허접하게 살짝 끝에를 한번 지워볼까요? 약간 더좀 이상한가? 아무튼 이렇게 저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해서 얘 이름을 눈덩이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도 새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연필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눈덩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눈이 이제 하늘에서 내릴 건데 이동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90도로 돼 있죠. 이동 방향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몇 도로? 180도로 설정을 해 놓으면 얘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아래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시작하면 랜덤으로 움직이는 거. 시작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이 아저씨는 다음 모양으로 바꿔. 이 모양이 되게 많아요. 모양이 6개 있는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근데 뭐 딜레이를 안 주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빙빙 돌고 있죠. 이것을 딜레이를 주면 0.5초 딜레이를 주면 아저씨가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가 쉴새 없이 다니는 그런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해보죠. 눈덩이. 눈덩이가 이제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드는 건데 아까 뭐였냐면 눈을 복제하거든요. 눈 복제해서 계속 내리는 건데 눈 복제 간격. 눈을 내리는데 얼만큼 간격으로 복제를 할 것인가? 눈 복제 간격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눈덩이는 맨 처음에 시작 걸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눈덩이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상하니까 일단 없어지게 해서 숨기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눈덩이의 크기를 정해야 되죠. 눈덩이의 크기를 한번 정해 볼 건데 눈덩이의 크기 아니 눈 복제 간격을 처음에 정할 거예요. 눈 복제 간격을 우리는
처음엔 0.1로 정할 거예요. 처음에는 0.1로 정해놓고, 그럼 얘는 이제 눈 복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눈 복제 간격이 0.1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계속 무제한으로 자기 복제본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만든다고 하면은, 복제본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신의 복제본이 아니고, 어떤 복제본이에요? 눈덩이. 뭐 자신이라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눈덩이의 복제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얘가 우리가, 몇 초 간격으로 떨어지는지를 아직 안 정했으니까, 얘가 그냥 눈 복제 간격이라는 변수를 0.1로 정했던 거지, 몇 초를 딜레이를 주는지는 안 정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고, 왜 이래. 얼마나 기다릴 거냐면, 이 2초, 몇 초라고 정해놓는 게 아니고, 아예 눈 복제 간격 값만큼. 그러니까, 얼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0.1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양이 숨겨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제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겠죠. 보여지진 않지만, 안 보이겠지만 여기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복제본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모양 숨기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 숨기기가 어떻게 되면 그대로인데 그대로가 아닐 거예요. 이 안에 계속 복제본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나타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들어가서 복제본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복제본이 어느 위치로 가고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가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을 때 되게 다양했어요. 그쵸? 그래서 크기를 무엇으로 한번 정해볼 거예요. 크기를 정하는 게 어딨죠? 그죠? 크기를 정할 거예요. 크기는, 지금 크기가 57이라고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한 10에서 20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랜덤. 똑같은 크기 말고. 여기 보면은,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의 수를 넣는 게 있는데, 얘를 사이에다 집어넣고, 10에서 20 사이로 무작위로 정할 거예요. 무작위로 정하고, 이제 크기를 정했어요. 크기를 정했고, 이제 위치를 정해 보겠습니다. 위치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제가, y값이 제일 끝으로 올라가면 13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위로 올라가 버리게 만들게요. y의 값은 한 150, 무조건 150. 근데 x의 값은 여기가 240, 마이너스 240이고 여기가 240이니까 이 240과 마이너스 240 사이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40에서 204의 무작위의 수로 이동하기 라고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양을 보여주겠죠. 모양을 보여주면 아마 이것도 안 보이겠죠. 왜냐면 지금 y가 1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보일만한 대로 해볼까요? 110? 110으로 이동하면 보여요? 지금 랜덤으로 만들어져 있고 있는 거? 110 위치에서 랜덤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만들어지듯이.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이제 처음엔 안 보이게 150으로 설정을 해놓고,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일자로 떨어지면 멋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이제 얘는, 아래 떨어져서 끝에 닿으면 얘는 없어져야 돼. 아니면 끝에 닿으면 새로운 게 다시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던지. 그래서 뭐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뭐가 될 때까지. 뭐가 되냐. 어디에 닿았는가. 아래쪽 벽에 닿았는가. 그럼 아래쪽 벽에 닿으면 뭐 사라지던가 어쩌던가 하겠죠.
아래쪽 벽에 닿으면 이동 방향을 정할 건데 얘는 지금 이미 180으로 정해져 있는데 양쪽으로 약간씩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을 약간 어디로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을 회전시키기. 여기 있다. 이동 방향을 회전시키면 90도만큼 회전시키면 너무 크니까 좀 작게 빼기 2에서 이만큼의 무작위수로 회전하기. 이동 방향이에요, 이동 방향. 하지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 방향으로 얘도 무조건 10만큼 움직이지 않고 뭐한 1에서 5만큼의 수로 움직이기. 자, 얘를 보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은 크기가 랜덤으로 정해지고 처음 위치하는 곳은 우리가 안 보이는 곳,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보면은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는데 한참 내리다 보면은 계속 내리잖아요. 영원히 내려요. 계속 내리면 얘가 캐시 메모리가 쌓이게 돼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뭐냐면 여기 안에 얘가 지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값이 쌓이면서 컴퓨터에 부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도착한 복제본이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쌓여요. 여러분 잘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 잘 보면 쌓이고 있거든요. 그죠? 쌓이고 있죠, 여기. 근데 얘를 복사본 삭제하기를 누르면 쌓이지 않고 계속 다 없어져요. 컴퓨터에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눈을 내리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처음에 눈 간격을 0.1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걸 변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버튼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버튼을 사용할 건데 버튼 맨 처음에 뭐 당연히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얘 모양이 1부터 10, 0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에 1인데 우린 뭘 사용할 거냐면은 얘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만약 뭐뭐이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뭘 해볼까 하냐면 얘를 이용해서 눈 복제 간격의 값이 아니고 얘가 아니구나. 계산인가? 얘구나. 숫자 버튼이죠. 숫자 버튼의 모양 번호가, 그쵸? 숫자 번호의 모양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작다. 3보다 작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3보다 작다면, 다음 걸 보내줘. 다음 걸. 다음 모양으로 바꿔줘. 다음 모양으로 바꿔줘. 이렇게. 근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아니면을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니면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야 1, 2, 3, 1, 2, 3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실제로 1, 2, 3 바뀔수록 어떻게, 우리 근데 눈 복제 간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키만 움직이는 거니까. 뭐, 좀 화끈하신 분은 9까지 정해놓고 하면 이게 9, 이렇게 9까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3까지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눈 복제 간격을 뭐로 설정하기 위해서요. 이 버튼과 상관이 있게. 그래서 눈 복제 간격을 뭘로 정할 거예요. 뭘로 정할 거냐면 자료에 나오나? 계산? 예를 들어서 눈 복제 간격이 숫자 버튼의 모양 번호라고 한다면
처음에 1인, 이거 2가 되잖아요. 엄청 늦게 오겠죠. 2초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2초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늦게 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얘를 3으로 했어. 그럼 더 늦게 오겠죠. 그래서 너무 짜증나니까, 곱하기를 이용해서 숫자의 모양 번호 곱하기 0.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면 0.1이 되겠죠. 1이면 0.1, 2면 0.2. 자, 처음에 0.1, 그다음에 0.2, 0.3 이렇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걸 9까지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아이 뭐야 잘못 눌렀네. 1일 땐 0.1, 2일 땐 0.2,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0.9초당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0.1초로 하면 0.1초당 하나씩 떨어지니까 엄청 빨리 떨어지겠죠. 오늘은 조금 까다로웠는데 변수를 사용하고 또 아까 눈 모양에서 무작위의 수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